안녕하세요. 페디지수 의사 이영경입니다. 감염병 하면 강아지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감염병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고양이도 감염병 바이러스에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강아지보다 고양이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오늘은 고양이 감염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은 레이비스라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거나 감염된 동물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물게 되면 타액을 통해서 피부로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뇌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물린 부위나 물린 정도, 바이러스 양에 따라서 잠복기 차이가 있으며 머리에 가깝게 물릴수록 증상이 빨리 나타납니다. 감염병 바이러스는 증식 속도가 느려서 보통 물린 후 2에서 3주 후부터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개는 고양이에서 강아지보다 증상 발현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염이 되고서도 증상을 보이지 않고 1년까지 잠복기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액에 항상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염병에 걸린 동물에게 물렸다고 물린 모든 대상이 감염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증상이 발현되면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 백신을 의무화하고 있고 2013년 이후 발생 사례 보고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아직도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며 고양이의 경우에는 감염병에 걸린 야생 동물인 너구리, 박쥐, 여우 등에 물려 감염 사례가 많습니다. 감염병에 걸리면 두드러지게 동공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보통 증상은 3단계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성격 변화를 보이는데 조용하던 양이가 흥분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반면에 활동적인 아이가 얌전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흥분하고 초조해하며 사납고 짜증을 내는데 이때가 사람한테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이때 근육 경련으로 인해 침을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침을 흘리거나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마비와 혼수 상태를 보이며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감염병 진단은 뇌를 직접 검사해야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감염병으로 의심이 되어도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격리하여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대부분 안락사를 하게 됩니다. 바이러스 증식이 늦기 때문에 물린 지 24시간 이내 물린 부위에 4호 백신을 주사하여 치료하기도 하지만 바이러스가 신경계에 들어가게 되면 항체로부터 안전한 신경섬유를 통해서 퍼지기 때문에 치료가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간혹 모르는 분들도 있고 고양이는 특히 외부 활동을 잘하지 않고 실내에서만 키우기 때문에 감염병에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양이가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 가족들을 통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통 생후 3-4개월이 지나면 새끼 고양이에서 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매년 지자체에서 봄, 가을에 감염병 백신 접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 1년에 1회 추가 접종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고양이 감염병 사례가 드물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꼭 감염병 예방접종을 해서 고양이 건강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고양이 감염병 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이나 저희 페이지 웹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